직전에 2등 왔던 말이 하나 있어요. 그 52조의 뉴 하이 타임이라고 이제 그 말 조교는 하루밖에 안 해봤지만 말이 그래도 체격도 괜찮은 것 같고 현 육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 그 경주 편성이 좀 약해 보이던데. 네 편성도 괜찮고요. 근데 외곽번호로 좀 번호가 밀린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1000m는 번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직전 경주 때 계산상 선행 갈 줄 알았는데 선행을 못 받았어요. 그래 제가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뛰는 말인데 그날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가 선행을 못 받아가지고 4위에 그쳤는데 이번에 그 2주 만에 이제 재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얘가 조금 몸이 좀 무거웠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워낙 먹성이 좀 좋았어요 얘가. 그래서 앞전에 약간 좀 무겁지 않았나 싶어서 2주 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게 돼서 그 문세영 기수의 장점이 스타트가 이제 빠르잖아요. 그래서 좀 그 선행을 작전으로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할 텐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마지막 번호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 얘가 또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또 레이스상 크게 좀 꼬이지만 않는다면 이번 경주 괜찮을 것 같아요.